올해 쌀 지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쌀 생산량도 1.6%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0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.6% 감소했습니다. 벼 나달이 형성되는 7월에서 8월 기상 여건이 양호해 단수가 증가했지만 전략 작물 직불제와 논타작물 지원 사업 등 정부 쌀 걱정 생산 대책이 재배 면적을 줄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. 쌀 생산량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감소했지만 2021년 388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.7% 증가하며 일시적으로 늘다가 지난해 다시 전년 대비 3%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. 지난해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올해는 시장 격리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